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도 고향 산들 야생아 예쁜 야생아들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지난 다음에 와서 꽃들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와, 이거 미스김 라일락. 와,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지금 나란히 나란히는 아직 안 가봤는데 나란히 나란히 심어져 있는 미스김 라일락도 이 정도는 피었겠죠? 아, 마삭줄도 많이 변했습니다. 자, 곳곳에 사장님 작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사장님 키우고 계시는 마삭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아이들 하루가 다르게 잎이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죠. 어머나, 이거 단풍나무예요. 완전히 빨간색.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단풍나무. 와, 마삭줄은 정말 사장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담겨져 있는, 와, 이런 화분에 또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너무 멋있죠? 어머, 요거는 뭐죠? 요거 꽁에비름일까요? 잎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또 거리대에 행인 분에 이렇게 마삭줄을 해서 이렇게 내려뜨려 놓는 모습도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머, 요거 보세요. 이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복바이치라고 합니다. 복바이치. 잎을 보니까 바이치, 치 잎을 닮기는 했는데 그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어머, 전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복바이치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요거 판매해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꽃이 피었나요? 요거 카마시아라는 붓꽃인가? 사장님, 이거 붓꽃이죠? 요렇게 꽃이 핀데 요렇게 예뻐요.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와, 진짜 붓꽃, 꽃이 참 특이한 게 생겼다. 카마시아 붓꽃. 요거 14,000원에 판매했죠? 요거. 요렇게 꽃이 핀 게 여기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한번 담아봅니다. 와, 요거 보세요. 요거. 요 꽃. 이게 지금, 민들레 꽃인데요. 요 예쁘게 담아져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요 보세요. 이렇게 얘가 민들레 꽃이에요. 아까 그거는 그냥 풀분에 있는 거라서 이게 노란 민들레인데 일반 민들레랑 다르죠. 꽃 모양도 보세요. 무늬 민들레래요. 정말 너무 예쁘죠. 무늬도 멋있고 꽃도 너무 예쁘고 꽃밭에 있는 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딱 붙어있는 꽃대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얘는 꽃대도 쭉 올라서 정말 늘씬하게 꽃이 피어지네. 무늬, 저 처음 봤어요. 무늬 민들레 꽃이랍니다. 너무 예쁘다. 예쁘죠? 요거 플로겐스 바람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정말 너무 예쁘죠, 요거. 플로겐스. 요거 아주 귀한 플로겐스 아네모네예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 있어요. 지금 요거 지난번에 10,000원에 판매했죠? 근데 요 아이들이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몇 아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플로겐스 아네모네예요. 어머나, 요거 은행잎 조파. 어머, 너무 예쁘다. 아, 꽃도 이렇게 공처럼 공조팝처럼 피네요. 잎이 이렇게 은행잎을 닮았잖아요. 요건 아주 미니미니한 쬐끄만해. 저희도 아직 꽃이 안 폈거든요. 근데 여기 조그만한 요 은행잎이 피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유, 마삭줄 요거 보세요. 요 조그만 화분에. 선생님, 요거 뭐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해양잎인가 갠가? 해양목. 오, 멋있다. 요런 해양목은 잘 안 보이던데? 풀 해양목은 봤는데, 해양초인가? 그거는 봤는데, 요런 목대 있는, 요런 건 얼마쯤 하세요, 요런 거? 요건 또 안 파는 거예요? 예쁘다, 해양목. 예뻐, 예뻐. 자, 이제 사장님 또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판매 영상 한번 또 올려볼게요. 아우, 비비추 진짜 예쁘게 올라온다. 너무 예뻐.
아, 요거는 애기 지손이에요. 애기 지손이, 아우, 정말 꽃밭에서도 얘는 뭐 노지 월동도 잘하고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죠. 풍로초보다는 꽃이 더 크답니다. 얘는, 정말 키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 아이는, 병충해도 없고, 정말 키우기 착한 아이예요. 풍로초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지손이 아이들 보면, 야생 지손이도 많은데 요거는 애기 지손이. 아닌데. 애기 지손이 요게 지금 한 포트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지금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착한 둥이 애기 지손이. 요거는 베란다에서도 잘 크고 노지에서도 아주 잘 크는 애기 지손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꽃이 정말 예쁘죠. 저는 꽃 보고 버베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버베나가 아니고 그 유명한 제주 달구지풀, 요것도 지금 구하지 않으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가격대가 굉장히 착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 아이가 요 한 포트에 지금 보세요. 꽃도 이렇게 피죠. 지금 줄기도 이렇게 커요. 와. 근데 요거 한 포트에 가격이 4,000원이에요. 지금 제주 달구지풀 정말 가격이 착하게 드립니다. 요 꽃은 앵초예요. 앵초인데 요거는 여름에 꽃이 피는 앵초예요. 지금 보니까 이름이 촛불 앵초입니다. 꽃이 요렇게 핀대요. 촛불 앵초. 너무 예쁘죠? 꽃방망이 같기도 한데 요 아이는 촛불 앵초. 지금 앵초입니다. 촛불 앵초 가격이 5,000원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촛불 앵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에델바이스인데 이름이 솜다리 에델바이스라고 합니다. 잎이 요렇게 생겼어요. 무슨 가자니아 잎 같이 생겼는데 요 아이는 에델바이스, 솜다리 에델바이스입니다. 요 아이는 너무 습하지 않고 조금 건조한 듯이 키우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솜다리 에델바이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어머, 요게 매화래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매화는 그냥 나무일 것 같은데 요거는 물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이름이 물매화듯이 너무 흙이 마르면 안 되겠죠? 요건 지금 이렇게 촉촉하게 지금 보니까 흙도 굉장히 좋은 흙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매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지손이입니다. 지손이. 지손이 아주 착한 둥이 지손이. 요거는 잎이 자줏빛이 나죠? 자엽. 그래서 이름이 자엽 지손입니다. 지손이과 아이들은 굉장히 착하잖아요. 키우기도 좋고. 요거는 가격이 좀 있어요. 가격이 14,000원입니다. 지금 요 포트가 한 12cm가 되는 것 같아요. 12cm에 담겨져 있는데 자엽 지손이 제가 꼭 여기 지손이 꽃 올려드릴게요. 자엽 지손이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일단 배수가 중요하고 배수층 잘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야생화는 특히 물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물 주는 게 매번 줄 때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배수층을 난석으로 한번 장구채입니다. 장구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덩클 장구채, 뭐 장구채 종류가 많은데 요 아이는 다른 게 아니라 바위 장구채입니다. 입장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딱딱한 그런 느낌? 뻣뻣한 느낌? 아무튼 강해 보여요. 근데 일반 다른 장구채보다 요거는 월동이 굉장히 잘 되는 바위 장구채라고 합니다. 바위 장구채, 요것도 지금 10cm 화분에 담겨 있어요. 요거는 가격이 6,000원입니다. 바위 장구채 가격은 6,000원입니다. 와, 찔레입니다. 찔레꽃. 요거는 그냥 찔레가 아니라 벨벳 찔레. 정말 예쁘죠? 꽃이 요렇게 꼭 우단 벨벳처럼 요렇게 피는 벨벳 찔레 장미입니다. 요거는 지금 나무가 그래도 꽤 크죠? 이렇게 밥도 많고 가지가 굉장히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찔레 장미, 벨벳 찔레 장미. 요거 한 포트에 가격은 8,000원입니다. 와, 꽃 너무 예쁘죠? 요 찔레 장미는 병충해가 없어요. 요런 아이들은 정말 월동도 잘하고 예쁘게 오래오래 볼 수 있는 찔레 장미, 벨벳 찔레 장미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머나, 아제비, 미나리 아제비예요. 미나리 아제비인데 요거는 꽃이 아니라 겹이에요. 어머, 너무 귀엽다. 미나리 아제비, 겹 미나리 아제비
요거는 한 포트에 지금 세 촉이나 담겨 있어요. 세 촉이나 이렇게 담겨 있는데 요 아이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염귀염합니다. 이렇게 꽃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피기 시작하거든요. 데려가시면 꽃은 오래오래 보실 듯합니다. 미나리 아제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겹이에요. 겹 미나리 아제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이고 예쁘다. 요거는 곽꽃이에요. 곽꽃인데 그냥 곽꽃이 아니라 고산 곽꽃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산 곽꽃. 요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되죠? 요것도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되고 요 아이 베란다에서 키우면 얼마나 예쁠까요?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햇빛만 이렇게 잘 보여주면 꽃도 아무튼 예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산 곽꽃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한 10cm 분이 되겠네요. 한 포트의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하늘바라기입니다. 하늘바라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요 아이는 입장부터가 달라요. 입 한번 보세요. 어머, 입도 참 독특하게 생겼어요. 무늬가 범상치가 않죠? 무늬도 이렇게 멋있는데 요 꽃이 피면 해바라기처럼 꽃이 굉장히 예쁘네요. 제가 여기 사진 올려드렸죠? 이렇게 예쁘게 해바라기처럼 피는 이름이 무늬 하늘바라기입니다. 요거는 분이 지금 12cm 되는 화분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데 가격이 15,000원입니다. 무늬 하늘 바라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거를 직사광선을 쬐어주면 요 아이들이 무늬 있는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다육이도 금다육이 이런 아이들 보면 좀 그늘을 싫어하듯이 이렇게 식물들도 무늬 있는 아이들은 가능한 한 반 그늘에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풍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햇빛은 가능한 한 직사광선이 아닌 이렇게 반 그늘에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늬 하늘 바라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아우 예뻐. 나비가 들어온, 나비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얘 이름이 나비수국입니다. 나비수국 진짜 요거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정말 예쁘고 꽃이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와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비수국. 가격이 근데 지금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새순이 올라서 이렇게 꽃이 피어졌는데 이거는 가격이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5,000원. 나비수국. 일반 수국처럼 이것도 키우시면 좋아요. 요 아이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수국들이 보면 물 좋아하죠. 요 아이도 물 마르지 않게 잘 키워보시면 꽃은 이렇게 계속 오래오래 피워주고 요 아이는 또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식구 늘리기 하시려면 이렇게 꽃 보고 난 다음에 새순 나오면 그 아이를 또 삽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나비수국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잎이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죠? 요 아이는 부르네라라고 합니다. 부르네라라는 아이인데 꽃이 물망초처럼 꽃이 그렇게 잔잔하게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네요. 제가 꽃 여기 올려드렸죠. 꽃 한번 보시고요. 요 아이는 반음지에서 크는 아이예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통풍을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은 실내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이렇게 통풍만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햇빛을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데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또 지피 식물성이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요 퍼지기도 잘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지피 식물 부르네라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지금 요 한 포트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꽃은 위에 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부르네라 12,000원입니다. 와, 드디어 후록스가 나왔습니다. 플록스가 아닌 얘는 후록스예요. 요건 빨간색. 아주 꽃이 엄청 풍성하게 피죠? 이 아이, 저도 요거 하나 키우고 있는데, 꽃이 제 얼굴만 해요. 정말. 꽃이 끝없이 피어주고, 또 지는 아이는 따주면 꽃이 금방금방,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것마다 꽃이 달려있는 요게 후록스. 후록스, 요거는 이름이 블랙 레드라고 합니다. 그냥 빨강이 아니, 빨강게 피는데, 이름이 블랙 레드. 그러니까 흑색, 그러니까 검은색을 지닌 빨강인데 굉장히 진한 블랙
레드 후룩스입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지금 요게 화분이 12cm? 15cm인가? 15cm 되죠? 요런 담겨있는 후룩스 가격은 12,000원. 요 A는 블록 레드라고 합니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삭줄. 우리 사장님 아주 애정하고 계시는 마삭줄 엄청 많죠? 요 아이도, 요 아이 이렇게 잎을 한번 보세요. 입장이 정말, 색감이 정말 죽여집니다. 꽃이 없어도 정말 잎이 꽃보다 더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색감 정말 죽여집니다. 무늬 마삭줄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가지도. 요렇게 요런 아이들 행인분에 심어 놓으시면 되게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껏 더 멋스러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나중에는 꽃이 피는데 꽃도 굉장히 예쁘죠? 무늬 마삭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캄파눌라입니다. 캄파눌라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흰 얼굴에 보라색 분을 바르듯이 이렇게 테두리가 정말 이렇게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게 생긴 캄파눌라. 지금 이렇게 한 퍼트에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10cm 화분에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캄파눌라 요거는 6,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겹 캄파눌라입니다. 캄파눌라 요거는 흰색인데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끼어져 있는데 요 아이도 한 퍼트에 가격은 6,000원입니다. 꽃도 굉장히 오래가요. 요 아이도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저도 가지를 싹 잘랐거든요. 그럼 새순이 올라와서 또 꽃을 계속 보여주고 요 아이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흰색 겹 캄파눌라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한 퍼트 이렇게. 예쁘다. 요거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겹 캄파눌라.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베란다에서도 굉장히 많이 키우시죠? 베란다에 보면 캄파눌라가 없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캄파눌라 하나씩은 다 키우고 계시는데요. 요 겸 캄파눌라도 너무 예쁘죠? 베란다에서도 예쁘게 잘 키울 수 있고 또 요거는 또 노지 월동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도 화단에서도 빠지지 않는 꽃 중에 하나 캄파눌라입니다. 요 아이도 통풍 잘 됐고 햇빛을 좋아합니다. 햇빛이 좋은 곳에 요 아이를 이렇게 놓으시면 꽃을 오래오래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겹 캄파눌라 가격은 6,000원입니다. 보라색입니다. 요거는 비비추이입니다. 무늬가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죠? 요 아이는 어때요? 무늬가 아니라 잎을 한번 보세요. 잎이 뭘 닮았나요? 일반 비비추하고는 잎이 전혀 달라요. 잎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요 아이는 요 잎이 쥐 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도, 마우스 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비비추입니다. 그런데다가 무늬도 예쁘죠. 요 아이는 가격이 원래 20,000원이었는데 요거를 할인해 드린대요. 요거 그래서 가격은 15,000원에 요거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마우스 이어 무늬 비비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예뻐.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비비추는 키우기 굉장히 쉬워요. 요 아이도 굉장히 순둥순둥 아무데서나 요 아이는 크는 아이예요. 월동은 당연히 노지에서 월동 짱 잘 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많이 키우는 비비추입니다. 요거는 마우스 이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것도 비비추 마우스 이어입니다. 근데 요 아이는 무늬가 없죠? 그냥 무늬가 없어도 요 상태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무늬 없는 마우스 이어 요거는 이렇게 두 촉이 들어있어요. 한 화분에 이렇게 두 촉이 담겨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다. 잎이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그죠? 꽃도 굉장히 예쁜 마우스 이어 비비츠 가격은 이거 무늬가 없는 무지 마우스 이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두 촉이 담겨 있어요. 10,000원입니다. 계속 비비추입니다. 이거는 황금 부사 비비추입니다. 와, 얘 진짜 잎이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꽃이 없어도 얘는 진짜 지금 보여드리는 비비추마다 다 매력이 있고 요 아이는 이름이 황금 부사입니다. 이렇게 황금색 무늬가 들어가서 황금 부사일까요? 부사면 사과인데 얘는 비비추이네요. 황금 부사 노란 사과가 아니라 요거는 황금 부사 비비추입니다. 요거는 지금
화분이 지금 이거 12cm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담겨 있는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비비추 정말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비비추 계속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예쁜 황금부사 비비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 그냥 아무데서나 잘 크거든요. 오늘은 완전히 비비추를 사장님이 조금 착한 가격에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이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파마를 했어요. 얘는 어디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길래 이렇게. 와 정말 예쁘죠. 머리결도 좋네요. 얘는 머릿결도 좋고 정말 예쁜 중투권엽 무늬 비비추라고 합니다. 중투권엽. 아 이름도 굉장히 색다르죠. 비비추라고 다 같은 비비추가 아닙니다. 지금 산들 얄생아에서 보여주시는 판매하는 이런 비비추는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가격도 사장님이 저렴하게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는 중투권엽 무늬 비비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지금 촉이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멋있는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놓고 키우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중투권엽 무늬 비비추 완전히 머리 이렇게 샤랄랄라 이렇게 파마가 되어 있는 중투권엽 무늬 비비추 10,000원입니다. 얘는 파마끼는 없어요. 완전히 생머리입니다. 생머리. 얘도 중투. 얘는 주걱이에요. 중투 주걱. 황금 중투 주걱 비비추라고 합니다. 야 멋있다 진짜. 요거는 밥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황금 중투 주걱 비비추 요거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지금 화분이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가득 담겨 있는데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황금 중투 주걱 가격은 비비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비비추 여러 종 보여드렸죠? 요 아이들은 노지에서도 월동 잘 되고요. 요거는 정말 얼어 죽으라도 죽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진짜 전국 어디서나 저 북부에서도 월동 굉장히 잘 되는 비비추입니다. 요런 아이들 실내에서도 꽃밭에서도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되는 비비추들 보여드렸는데요. 요 아이들 물 배수 잘 되게 심으시면 정말 착하게 꽃도 예쁘게 볼 수 있는 비비추들이랍니다. 한번 그렇게 심어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요거는 이름이 아톰조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꽁의 비름과인데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큰 꽁의 비름처럼 그런 종류인데 요 아이는 아톰조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꽃도 제가 여기 옆에 올려드렸죠. 꽃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피는 꽃인데요. 정말 무늬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서 입장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톰조이 무늬가 들어간 아톰조이 요거는 지금 보니까 화분이 지금 18cm 되는 화분에 이렇게 하나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톰조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톰조이 가격은 30,000원입니다. 또 꽁의 비름가이기 때문에 꽃이 굉장히 예쁘고요. 노지월동 당연히 된답니다. 요거는 말발돌이입니다. 지난번에 큰 화분에 있는 거 말발돌이 판매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발돌이. 요거는 그냥 조그만 분에 있어요. 아주 작은 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나무는 굉장히 커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긴 농부 화분에 심어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멋이 있을 것 같아요. 분홍색 말발돌이 요거는 10cm 화분에 담겨 있거든요. 가격이 7,000원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착한 말발돌이 분홍색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거는 창포예요. 창포꽃 굉장히 예쁜 거 아시죠? 근데 요거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창포입니다. 지금 큰 화분에 지금 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촉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가격이 30,000원입니다. 굉장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늬 창포가 귀하거든요. 잘 없는 창포인데 무늬 창포 요거 지금 한 10촉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격이 30,000원입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 사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무늬 창포 가격은 30,000원입니다. 요거는 황금 개나리 나무입니다. 입장 보세요. 잎이 요 나뭇잎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기에도 보들보들하게 보이죠. 보들보들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강한 그런 느낌이랄까? 황금 개나리 나무입니다. 이렇게 나무예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아이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지금 화분이 이게 지금 18cm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 15cm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황금 개나리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쁘다. 나무가 멋있네. 요 나무는 무늬 버드나무입니다. 요렇게 나무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목질화가 굉장히 좋죠. 나무가 굉장히 튼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완전히, 뭐라 해야 되지? 완전히 어른 나무처럼 굉장히 튼실합니다. 요게 나무 수형도 굉장히 예쁘죠? 무늬 버드나무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커요. 지금 제 손으로도 한 뼘이 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 가지는 굉장히 많은데 외목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토페어리식으로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들면 가지치기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도 이거는 그냥 분재 형식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무늬 버드나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어머나 얘는 완전히 긴머리 소녀였네. 오 정말 멋있다. 요게 이름이 진주 밀사초, 밀사초인데 진주 밀사초래요. 무늬 한번 보세요. 무늬만 봐도 정말 환상적입니다. 요런 아이, 저 지금 오늘 처음 봤거든요. 와, 근데 꽃도 있기는 해요. 갈대꽃처럼 이렇게 올라온다는데 꽃이 없어도 요거는 요 자체로 진짜 요게, 우리 집 꽃밭에 이렇게 하나, 베란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키워도 괜찮죠? 예, 베란다에서 키워도 아주 멋스러, 요 아이로 인해서 꽃밭과 베란다가 굉장히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진주 밀사초 가격은 20,000원이고요. 요것도 키우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지 않대요. 요런 아이들은, 그냥 뭐 흙에다가 이렇게 그냥 막 키워도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이렇게 나온대요. 그 대신 햇빛이 좋아야 되겠죠. 햇빛도 좋아야 되고 통풍은 당연히 잘 되는 곳에 놓으시면 아주 이렇게 멋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주 밀사초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촉도 굉장히 많아요. 와, 요거는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뿔도 뿔이 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은 새뿔석이라고 하는 요 아이인데 지금 요거는 하나예요. 요 단품으로 지금 판매하시는 건데 요게 지금 화분이 굉장히 커요. 큰 화분에 담겨져 있는 새뿔석이 요거는 대품입니다. 대품. 요거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요거는 진짜 마니아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고사리과에 속해 있는 아이인데 새뿔석이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와. 여기 뒷면 볼까요? 뒷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생겼고, 앞에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뿔석위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요것도 단품입니다. 요거는, 홍자단 아니라 요런 백자단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자단도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요거는 백자단, 지금 단품 하나 있는 건데요. 요거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이거 홍자단, 백자단 한데요. 이거는 백자단. 지금 꽃이 한창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분재, 예쁜 분재 백자단. 예쁘죠? 와, 드디어 장수매가 나왔습니다. 장수매. 지금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이 이제 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꽃이 꽃봉오리가 달려있습니다. 장수매 지금 분이 요만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분에 있는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장수매입니다. 마지막 나무인데요. 요거는 장수매예요. 장수매. 지금 이게 4개밖에 없어요. 지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거 4개 있는 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요렇게 이게 9cm 화분 되는 것 같아요. 9cm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장수매 수량은 4개밖에 없습니다. 빨리 선택하시는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장수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게 했어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혀 있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수매 가격은 10,000원입니다.